시네마틱한 색보정은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외대 영상 색감은 남들보다 별로일까라고 3년을 고민해온 윤민수 군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저번 시간엔 조명이 포함되어 있는 실내 촬영 영상을 시네마틱하게 색보정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촬영을 어느 정도 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보정은 시간, 조명, 장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비디오그래퍼들은 이른 아침에 촬영을 시작하기도 하고 무거운 조명을 설치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위험하고 힘든 높은 장소에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카메라를 취미로 사용하시는 대다수 분들은 피사체 한 명, 카메라 한 대만을 사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후보정에서 만족하는 퀄리티의 색감을 뽑아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때로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추가적인 조명의 사용 없이 오직 자연광으로만 촬영이 된 야외 영상을 시네마틱하게 색보정하는 방법을 제가 예전에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보정에 관한 기초 정보들은 이미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기에 이번 시간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아직 영상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 클릭해서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야외 촬영 영상 색보정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에 들어와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쉽고 빠르게 만족할 만한 색을 얻기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수많은 컬러 그레이딩 강의를 시청했을 거라 생각되며 대부분 프로그램 안에서 색보정을 하는 과정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셨을 것이며 내 영상을 가지고 똑같이 따라했는데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상이 어떻게 촬영됐는지는 모르기 때문인데요. 유명한 비디오그래퍼들의 유료 색보정 강의에 포함되어 있는 샘플 영상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시간과 장소죠. 비디오그래퍼뿐만이 아닌 야외에서 주로 사진을 촬영하는 구독자가 많은 채널을 보게 되면 촬영 시간이 대부분 골든아워로 해가 뜨는 이른 아침 또는 해질녘 저녁 시간이 지배적입니다.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꽤먼 바다까지 몇 시간을 운전하며 해돋이를 보러 가는 이유. 자연광이 가장 예쁜 시간 바로 시간입니다. 이 짧은 골든아워 타임에는 색의 분리가 확실해서 색보정의 기본 단계에서부터 쨍한 점심, 오후 시간대의 영상과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판 자체가 다른 거죠. 하지만 촬영을 어쩔 수 없이 해가 쨍하게 떠있는 밝은 시간대에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엔 로케이션, 장소를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사판이나 디퓨저를 사용하면 태양 위치에 상관없이 화각의 선택폭이 늘어나지만 일반인의 경우엔 부피도 크고 무거운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다닐 수 없기에 촬영을 시작하기 전 그늘이 있는 장소를 먼저 살펴보세요. 이 두 영상은 동일 시간대에 촬영이 됐으며 이 영상은 태양의 방향을 신경 쓰지 않고 장소만 고려했으며 하나는 태양을 피해 선택한 장소에서 촬영을 한 영상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을 더하지 않아도 차이가 체감되시죠? 건물이나 나무 등 주변의 지형을 잘 활용해서 섀도우가 존재하는 장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색보정의 시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영상을 타임라인에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소니 FX3 S로그로 촬영이 된 영상이며 카메라외 그 어떤 장비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강한 태양광을 피하기 위해서 촬영을 아침 일찍 시작했다는 점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럿을 먼저 넣어주세요. 럿이 없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통해 모든 카메라의 기본 럿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따라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시네매치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출력 색감을 지정해 줬는데요. 제가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이유는 입력 가능한 카메라의 픽처 프로파일의 종류가 다양하고 어드밴스 기능으로 복잡한 색보정의 작업을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럿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다음으로 어저스먼트 레이어를 추가한 뒤 제가 만든 럿을 추가적으로 넣어줬습니다. 총 2개의 럿이 사용되었으며 인텐시티 강도 조절을 통해서 색이 오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수치값을 조절해줬습니다. 루메트리스콥이 100 이상으로 넘지 않게 해주시거나 스킨톤이 오버 노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값을 고정하시면 색보정을 망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든 럿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며 럿을 혼합해서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 좋아하는 색을 쉽게 불러들이고 수정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데 있습니다. 카메라 세팅은 한번 설정하면 웬만해선 크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넣어준 럿들의 강도 조절만을 통해서 나만의 색감을 언제든지 쉽게 뽑아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다음으로 전체적인 톤을 잡아주는 화이트 밸런스는 촬영 영상에 지배적인 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해주시면 유용한 효과로서 이 영상 같은 경우 루메트리스콥을 보면 빨간색이 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색감이 나쁘진 않지만 이 영상 클립의 목적은 누가 봐도 배경보다는 3명의 피사체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 저는 배경과 피사체에
색분리를 통해 시선을 중앙으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퍼리처는 마이너스 5, 틴트는 마이너스 6을 넣어 빨간색과 초록색의 비율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피부톤 색감이 엉망이 될 수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부분 편집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피사체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배경에만 집중하여 라이트 아래에 있는 기본색 기능의 조절로 색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팁 하나, 본인이 선호하는 기본색 편집의 가이드라인을 꼭 만들어 보세요. 저는 채도와 대비 하이라이트를 조금씩 낮추는 편이며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 더 많이 빼주는 편인데요. 색 보정은 시청자나 클라이언트에게 내 캐릭터와 스타일을 시각으로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매번 다른 색감보다는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고정된 컬러 스타일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컬브에서는 그래프 선의 이동으로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모든 크리에이티브한 나만의 색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러쉬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영상, 예를 들어 스마트폰 또는 액션캠 영상은 컬브의 조절만으로도 내가 선호하는 특정 색감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프를 다양하게 움직이면서 나만의 색감을 찾아보되 반드시 그래프를 확인해가며 빨간, 초록, 파랑의 색 분리도가 너무 심하게 벌어지지 않는 선 안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섀도우와 하이라이트를 낮추는 편이고요. 여기 보이는 Hue Saturation 기능은 영상에서 불필요하게 시선을 끄는 색감을 선택하여 채도를 낮춰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스포이드 아이콘을 누르면 선택 범위가 넓어져 애매하게 섞인 부분의 색 선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진한 청색의 채도를 빼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색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싶을 땐 그래프를 올려주면 되겠죠.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편집 경험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의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개인의 편집 기술을 높이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다음 색 보정 프로세스는 마스킹입니다. 야외에서는 태양의 방향으로 인해 노출이 강한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뉘게 되는데요. 이 밸런스를 마스킹으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오른쪽 피사체의 노출을 어느 정도 잡아줌으로써 밸런스를 맞춰주는 방법이 베스트인 것 같으며 편집 방법은 영상을 복사하고 펜툴을 선택해서 영역을 선택해주세요. 이 마스킹은 정교하게 할 필요 없이 얼굴이 가려지는 선에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동 마스킹 기능을 통해서 움직이는 얼굴에 키프레임을 넣어주고 프리미어 프로가 작업을 마치는 대로 페더 값을 30 정도로 올려준 뒤 노출을 내려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는 이런 방식으로 부분색 편집을 할 수 있으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긴 하지만 결과물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스킹은 또한 영상에서 불필요하게 보이는 부분을 가릴 때도 사용이 됩니다. 조정 레이어를 추가해서 정보가 없는 영역을 지정해서 노출을 조금만 낮춰도 이전과 확실히 다른 영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한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된 효과들은 디엔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글로우 효과와 그레인을 추가하여 감성적인 느낌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러그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링크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네, 이러한 편집 과정을 거쳐 이 영상이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 영상의 초보자분들은 따라하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부분 부분 나눠서 따라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한 내가 사용 중인 러드의 활용으로 색 보정을 쉽게 완성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용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색 보정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팔로우에서 확인해보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 하나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